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원주에서 한명 나온 가운데 이틀째 추가 확진은 없습니다.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도내 거주자는 모두 732명으로 한 명이 양성, 6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5명은 검사 중입니다. 한편 강원도는 어제까지 도내 유흥시설 295곳을 점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업소 18곳을 적발했습니다.